4인 가족 기준 넉넉히 드실 수 있는 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금 일반 집에서 쓰는 국그릇 있잖아요. 국그릇 사이즈. 요게 하나 소복하게 담았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뭐 바로 뜨거운 물에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얘를 그냥 일반 찬물에 불려주면 돼요. 그럼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 불어요. 요거 불린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자, 한 15분 정도 불렸어요. 요 긴 거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위로 너무 다지진 말고 그냥 두꺼운 부분 이렇게 한 번씩 썰어주면 됩니다. 요 미역 불린 물 있잖아요. 요걸 버리지 않고 있다가 육수를 쓸 거예요. 육수 요거랑 다른 뭐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지켜봐 주세요. 국거리나 불고기용으로 쓸 수 있는 소고기, 마늘, 표고버섯 다듬어 줄게요. 기계로 간 것처럼 너무 잘게 다지진 마시고 조금 거칠게 다졌다 싶을 정도로 이 정도 수고 정도만 해주셔도 진짜 밖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는 미역국이 나옵니다. 소고기 이게 거의 한 근 돼요. 600g 되니까 한 절반만 쓰겠습니다. 그거는 소고기 어디 부위예요? 요거는 척 아이롤이라고 목심 쪽인데 국거리는 뭐 지방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부채살도 괜찮고 우둔살, 홍두깨 뭐 다 괜찮습니다. 양지 기름기가 많은 부분은 좀 느끼해질 수 있으니까. 자, 재료는 끝났어요. 이미 고기랑 미역을 먼저 볶아줄 거니까 참기름, 참기름 5숟가락. 아, 미역국은 참기름에 해야 돼? 네, 참기름에 보통 많이 합니다. 마늘 먼저 볶아줄게요. 자, 고기 핏기가 없어지면 아까 물기 빼놓은 미역. 자, 여기서 고기랑 미역까지 넣고 미역을 이렇게 많이 볶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볶아주셔야 돼요. 시골에 할머니들이 하시는 그런 백반집이나 미역국집 가면 미역을 볶는 데만 막 20, 30분 쓰시더라고요. 그게 깊은 맛을 내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볶아줘야 기가 막힌 맛이 우러나옵니다. 한 15분 정도 볶았고요. 요거 아까 미역 불린 물 요거 버리지 않고 얘를 부어주고 쌀뜨물이에요. 쌀뜨물도 미역국에 들어가면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요 미역 불린 물과 쌀뜨물이 들어가면 진짜 그럴싸한 맛이 나요. 그리고 아까 썰어뒀던 표고버섯 액젓들 얘네가 들어가면 훨씬 깊은 맛이 나요. 멸치액젓을 일단 한 스푼, 국간장을 어차피 간을 봐야 되니까 한번 확 끓어오르면 너무 쫄지 않게 중간불로 줄여놓고 저는 한 20분 정도 끓여줬습니다. 국물이 아주 진하게 나왔습니다. 소고기와 표고버섯으로 맛을 낸 소고기 미역국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배고팠어. 미역국이 아주 그냥 푹 고운 것 같은데? 오, 완전 맛있어. 엄마가 끓여준 그 맛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좀 오래 걸려서 괜히. 자기 곧 생일이니까 이 레시피로 내가 한번 끓여줄게. 믿어도 됩니까? 뭐 맛 비슷하게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보니까. 어려워. 근데 이거 미역국 할 때 들기름 넣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 응. 뭐 취향이다. 근데 보통 참기름 쓰지. 아, 들기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들기름 넣어서 먹어도 되고.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멸치 젓이 조미료 역할. 그리고 고양이 맛이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는데도 맛있어. 이 고기가 좀 이렇게 끓이니까 으깨져갖고 애기들 먹이기도 괜찮겠네. 이건 약간 불구이용 같이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어른들 드실 때는 양지 같은 거 안 풀어지는 그런 고기로 하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 식감이 국거리 고기로 양지를 많이 쓰니까. 근데 어제 가니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매콤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미역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매콤함은 뭘까? 매콤한 고추? 그걸 좀 막 씨가 나오고 이런 거 하니까 정말 향만 내는 거니까. 생일날 미역국 끓여줄 테니까 맛없어도 먹어. 그냥 제가 끓이면 안 돼요?